안녕하세요. 방탄원장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와서 저희가 그것을 아주 시원하고 알차게 2분으로 제공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자, 알차고 시원한 2분 인어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1번. 감기 약 없이 하루 만에 회복하기. 환절기마다 감기와 싸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죠? 감기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호흡기의 감염 증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급성 질환인데요. 일반적인 증상은 재채기, 코막힘, 인후통, 기침, 열, 두통, 근육통이 있습니다. 자연치유는 느리다는 편견을 깰수 있는 빠르고 쉽게 감기를 이길 수 있는 자연치유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여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에 걸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1년에 2번에서 4번, 아이들은 6번에서 10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흔한 감염성 질환 감기, 걸릴 때마다 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몇 가지만 하시면 하루에서 3일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감기가 심하게 진행되었다면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자주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빠르게 회복되다가 점차 약물이 잘 듣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기는 약을 먹어도 일주일, 먹지 않아도 일주일. 감기 초기에는 물만 많이 마셔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 초기에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기가 좀더 진행되어 여러 증상이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이게 감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약을 드시지 말고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 만에 감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휴식을 갖기. 휴식을 갖게 되면 신경이 안정되고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음식도 드시지 마세요. 하루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처음 있을 때 24시간 내에 물 외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않으면 감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힘이 든다면 약간의 꿀물을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감기 증상이 심하다면 2, 3일 정도 디톡스를 하게 되면 회복이 빠릅니다.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의식적으로 물을 계속 섭취하세요. 하루 2리터가량의 물을 마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때 함께 드실 수 있는 것은 레몬수, 프로폴리스, 소금물 등이며 이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드셔도 좋습니다. 레몬이나 프로폴리스의 황산화 물질은 감기를 빠르게 회복시키죠. 다음 2분 인어프도 알차고 시원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